최고로 벼락이라는 것은 하늘이 노한 기운이온데 그 진노가 이 대고란 오얏나무에 미쳤으니 그 어찌 까닭이 없는 일이겠습니까? 어허, 말을 가려하시오. 선조의 태평성대 때에도 까닭없이 번개가 내리치는 천재지변이 있었군. 또한 설령 하늘이 노하셨다 한들 어찌 전하의 부덕을 꾸짖으시겠습니까? 염치라고 모르는 탐관들이 조정에 차고 넘치는 것을 하늘이 이 나라를 벌하셨다면 정녕 이는 그들을 벌하신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전하, 부디 끔찍한 병계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감선을 행하시며 하늘 앞에 근신하시옵소서. 전하. 감선이라. 우상! 참으로 불경스럽소이다. 신하된 자가 어찌 감히 전하께 먼저 감선을 행하라 청한단 말이오. 전하, 아니 될 말이옵니다. 저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 감선이면 정녕 감선이면 하늘 앞에 내 부덕함을 뉘우치고 밖에 소란스러움을 잠재울 수 있겠는가? 전하! 전하!